아, 오늘은 가평 텃밭에 모종 심는 날이에요. 지금 모종장 심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모종을 사왔어요. 대파, 꽈리고추, 아삭이고추, 참외, 수박. 이건 고수씨 있는데 우선 먹으려고. 비트, 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비트. 상추 씨도 뿌릴 거고요. 가지, 토마토, 뭐. 또 고구마도, 고구마는 물에 담가놨어요. 그럼 밭을, 이게 우선 경기도 저 사슴집 아시아 갈아주셨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굼벵이가 뿌리를 막 파먹어서 토마토가 참외랑 다 죽거든요. 굼벵이 약을 뿌려야 돼요. 굼벵이 약. 이게 굼벵이 약이거든요. 사놓으면 몇년 쓰는데 다 없어서 또 하나 샀어요. 그래서 뿌리고, 또, 이건 이제 유기농 거름. 이거 이제 골고루 까맣게 뿌렸죠? 굼벵이 약은 시뻘건 거. 뿌리고, 또 이제 이 거름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검정 퇴비, 이제 화학비료는 안 쓰니까 저거 위에다 싹 깔고, 그리고 이제 비닐을 치고, 이제 심는 거예요. 원래 비닐 안 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심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제, 일안 하고 텃밭만 가꾸고 할때 그때 하는 거고, 우선은 이런 작물법으로 우선 합니다. 네. 지금 상추 모종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영일만 친구님께서 저기 감독관님 한분 계십니다. 영일만 친구님, 이 친구 얼굴 안 찍으시오. 추상권 침해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 노란 거는 뭐냐면요, 유황가루예요. 우리 식물이 땅이 산성화가 돼서 이 저기 알칼리 뭐 유황이 많이 없어진다 식물에. 그래서 이 유황가루 몇년 쓰네 누가 한 포대 주셔서 뿌려주. 금낭화. 아, 예쁘죠? 아이고, 엄청 이거를 거름을 줘가지고 크게 하면 엄청 커서 아름답대요. 이게 몇년 크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안 컸는데. 이게 난자리만 나니까 단년생인 것 같아요. 단년생. 진부렁 철쭉 저번에 활짝 폈네. 영산홍이. 연산홍이 아니고 영산홍이에요. 사람들이 연산홍이라고 하는데, 영산홍. 이 하얀 영산홍. 이거는 지고, 저거는 흰색은 살짝 폈네. 아직도 얘는 건재하고 건재해요. 어저께 모종을 심었거든요. 그냥 자두나무. 어저께 심은 게 뭐냐면요, 참외. 하나, 둘, 셋, 네놈. 상추 씨드 샀는데 어제 껌껌해져서 늦게 시작해가지고 껌껌할 때가 심었네. 꽈리고추, 아삭이고추, 피망. 어떤 건지 구분이랑 열어봐야 알겠어요. 여기는 가지. 이거 희끗희끗한 건 유황가루예요. 유황가루. 땅이 산성이 돼가지고 유황가루가 다 많이 없어졌대요. 고수씨도 있는데, 고수 우선 먹으려고.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만 지금은 안 잡소. 이거는 방울토마토. 아우, 방울토마토 한 포기 2,000원. 신품종이라고. 이건 비트. 피를 맑게 하는 거죠. 이거를 살짝 데쳐서 삶아가지고 삭아놓고 고춧가루 먹는 거예요. 얘는 수박. 수박은 외줄기 한 줄기로 크는 거죠. 얘는 고구마. 고구마. 여기는 들깨잎. 깻잎 먹으려고 5개, 6개인가? 어제
깜깜할 때 끝났어요. 이제 대파는 저쪽 끝에다가 심고, 저거는 우리 친구 재현이가 옥수수 심어놨네. 아, 이제 주말에는 부안 어머니한테 가야 되고,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물 좀 줄어. 가물어서 한 수요일 날쯤 비가 오나오나 봐가지고, 수요일 날 여기로 퇴근해야 될 것 같아. 물 좀 줘야 돼요. 수요일 날 오면 뿌리가 애들이 잡혔어요. 이제 고추는 벌써,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집이구나 하고 벌써 땅 맛을 아는 것 같네. 저 이제 고구마도 수요일 날 오면 다 고개를 들어요. 상추 씨를 어제 뿌렸어야 되는데 못 뿌렸네. 상추 씨를 못 뿌렸어요. 지금 뿌리려니까 첫 시간이 애매하고,